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간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과금투자 성장기 52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과금 없이 투자를 키우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무과금투자 폴더에 영상들을 모아놨습니다. 처음부터 올렸기 때문에 성장기 영상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성장기 영상을 찍고 있는데, 2주 동안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털고 또 털었습니다. 오늘 3회복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에 가서, 정산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 모아놨던, 할파스의 진영과, 그 다음에 무기마법 주문서, 갑옷마법 주문서를, 이렇게 판매를 한 상태입니다. 자, 3회복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같은 투사에게 회복의 인장은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겠죠. 자, 구매 후에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만 딱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에 가면 자, 회복의 인장이 있죠. 자, 8개만 딱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를 놔둬야지 또 다음에 또 스펙업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으로 가서 액세서리겠죠. 자, 인장에 가면 자, 3회복의 인장이 있습니다. 자, 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행복합니다. 이거 이제 착용했으니까 사냥 효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냥 효율이 올라가서 52주차에는 특템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옥 던전 1층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명절이 겹쳐서 실현 던전과 이제 게임을 솔직히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절도 끝났고 다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또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인장으로 사냥 효율이 또 올라갔는지도 다음 차수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냥터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 옥 던전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용의 옥 던전 1층에서 사냥되는 시간으로 회복의 인장의 효율을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투사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사가 비상하는 날이 올 거라고 또 믿고 또 믿습니다. 자, 투사의 장비, 스택, 컬렉션, 문양, 스킬 순서, 물약 개수 등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사의 장비는 기존과 뭐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호의 반지 정도는 나중에 바꿀 수 있겠죠. 자, 지금 만든 3회복의 인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과 마법 인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힘만 찍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스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변신 컬렉션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 컬렉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법 인형 컬렉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입니다. 자, 스킬 순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약 개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수에 성과 만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서 좋은 모습으로 또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